네, 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두 번째 부분의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목적. 네,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. 플랫폼 내 콘텐츠 서비스 항목을 단계별로 나눠서 웹과 앱과 이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1차로 목표로 한다. 그래서 B2C 대상으로 한 단계별, 그래서 이것도 각각에 대해서 속성별로 또이 시스템을 원만히 만드는 것이 1차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. 더 많은 방향성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, 1차로 가장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엑기스부터 만들어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